오케이.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읽을 텍스트는 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에 등장한 호메로스에 등장하는 바로 일리아드 아디세이의 최고의 장면을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싶어서 제가 이 텍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아테네에서 발견된 뭐한 5세기, 6세기경에 있는 그 엠포라라고 그러죠? 이그 항아리. 항아리 같은데 거기 새겨놓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여기 적어도 세 명이 등장하죠? 맨 오른쪽에는 갑옷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중몇 사람은 좀 군사일 가능성이 있고 한 사람은 아주 거만하게 책상 위에 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뭐 하고 있어요? 애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죽은 것 같아요. 다리도 묶여 있고 그대로 아주 몸은 되게 좋은데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케이. 근데 또 하나 그림은 오케이. 그래서 이 장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누워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트로이의 왕자인 헥토르이고 위에서 이 지금 가운데 위에 있는 그게 옆으로 누워 있는 사람이 아킬레스입니다. 아킬레스. 왼쪽에서 애원하고 있는 게 누워있는 헥토르의 아버지인 트로이의 왕인 프리아모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아시죠? 이 트로이가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내키진 않지만 아가멤논이 트로이를 이제 점령하는 그 배에 자기의 몸을 실었습니다. 그 전쟁은 헥토르의 동생인 파리스가 이전에 있었던 아가멤논 거기에 있었던 그 부인을 뺏어왔죠. 헬렌을 너무나 예뻐서 데리고 와서 야 이놈들 안 되겠다 트로이를 부셔야겠다 해갖고 이제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근데 아가멤논이 너무나 아주 왕으로서는 품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킬레스가 전쟁에 참가하고 싶어지 하는 거예요. 아킬레스가 이 특별히 등장을 해야지 이 트로이 사람들을 전부 죽일 수가 있는데 트로이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예요. 터키에 딱 갔더니 거기에는 엄청난 요새화된 궁궐이 엄청난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왕이 옆에 있는 이 프리아모스입니다.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는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에서 최고의 남성이고 최고의 왕자야. 싸움도 제일 잘하고 부인한테도 잘하고 아주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스가 전쟁을 하는데 아킬레스가 자기의 사촌 동생이자 자기의 동성애 애인인 파트로클로스가 같이 전쟁에 갔는데 아킬레스가 전쟁에 안 나가자 자기가 변장을 해서 누구의? 아킬레스의 갑옷을 입고 전쟁에 갔어요. 그래서 전쟁이 붙었으니까 이 헥토르는 당연히 야 저거 아킬레스를 죽였다고 죽였습니다. 네, 죽인 그 사람이 바로 페트로클로스이지 아킬레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아킬레스가 전쟁에 나가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영화 트로이의 첫 장면이에요. 그죠? 한 중간 중에. 트로이 성에 가서 헥토르 나와라. 싸워. 아킬레스한테 이기는 사람은 없거든. 헥토르가 이제 둘이 대결을 하다가 이 아킬레스가 죽이고 나서 발에다가 끈을 묶어갖고 질질 끄고 어디가 아니야. 자기의 진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완전히 몸을 다 하고. 오케이. 그 내용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 다음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의 24권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무슨 뭐가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반드시 치러야지만 저승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 트로이의 왕인 프리아모스가 지금 적진에 아킬레스의 진영 안에 있는 자기의 아들 헥토르를 찾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24권에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대강 읽어보겠습니다. Old man went directly in the hut. 여기서 hut이라는 것은 바로 아킬레스가 있었던 그 진영으로 old man, 여긴 프리아모스겠죠. 헥토르의 아버지가 들어갔다. Where Achilles dear to Zeus usually sat. 거기는 제우스 신에게 아주 친절한 아킬레스가 항상 거기 앉아 있었다. He found Achilles there. 그는 아킬레스를 거기서 발견을 하고 두 명의 보좌관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보좌관의 이름이 아우토메돈과 알키무스는 그렇죠? 아주 조금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가 방금 저녁을 마쳤고 그는 he had food and drink 먹을 거와 마실 것을 다 마셨고 the table was still there 아직도 식탁이 있는 상태였다. 저녁 끝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The man did not see great Priam as he entered. 그런데 그 위대한 프리아모스, 프리암이 아킬레스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여보세요.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스에게 다가가서 with his fingers clasped his knees. 이 두 개 핑거를 해갖고 발을 이렇게 해서 누구를 kiss his hand 딱 해갖고 누구를 키스를 했냐면 아킬레스의 손을 키스를 한 거예요. 아킬레스의 손은 뭐냐? 도우즈 드라이프 했네. 그 무시무시한 손들인데 또 맨켈러 사람을 죽인 손인데 who had slain so many of his sons 그의 아들의 대부분을 다 죽인 그 아킬레스의 손에다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Just as a sheer folly grips a man who has in own land killed so many, run of the strangers,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쭉 나오는데 아킬레스가 딱 봤더니 신기하게 야 자기의 아들, 죽은 아들의 시신을 얻기 위해서 적진의 속에 들어와서 자기 아들을 죽인 손을, 내 손을 키스하고 있는 그 프리아모스는 이미 뭐예요? God like Priam. 신과 같이 생긴 프리아모스였다 이거야. 아들 so amazed.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랬고 그들은 서로 얼굴을 볼 뿐이었다. 그리고 프리아모스가 다음과 같이 아킬레스한테 간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했냐? God like Achilles. 오, 신과 같은 아킬레스요. 여기 보세요. Remember your own father who is as old as me. 나처럼 나이가 들은 당신의 아버지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나처럼 거의 늙어서 늙음악해서 It may well be those who around him.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어서 사람이 그를 막 이렇게 괴롭게 하고 너희 아버지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듣고 나서 마음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for every day 매일매일 당신의 아들, 당신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But I am completely doomed to misery. 그러나 나는 완전히 불행하다. For I father's best sons in spacious Troy. 이 넓디 넓은 트로이에 수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Yet I saw now not one of them remains.
그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고 전부 죽었다. I had 50 when Achaeans.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트로이에 도착했을 때 내가 몇 명 있었냐? 50명의 아들도, 아들이 있었대. 많이도 났어요. 그리고 15명은 한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50명을 갖고 있었는데. 오케이. 중간에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봅시다. 이게 더 아주 리얼하게 그려놨어요. 보시면, 그렇죠? 가운데 딱 있는 사람이 이제 아킬레스고, 머리가 하얀 사람, 이게 프리아모스겠죠? 밑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헥토르고, 뒤에서 지금 술잔을 따르고 있는 시종이 있고, 이거 보세요. 왼쪽에는, 맨 왼쪽에 있는 신이 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시체를 가져가다, 기체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고 신의 뜻이기 때문에 신이 개입을 합니다. 누가 개입하냐? 헤르메스 신이 개입을 해. 헤르메스 신은 항상 개입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헤르메스 신이요. 맨 왼쪽에 헤르메스 신이 뭘 갖고? 엄청난 랜섬, 선물을 가지고 야 대신 이 시신을 가지러 오는 거예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달라고 하고 있는 그 당시의 그림입니다. Angry Ares drained the most of them. Angry Ares,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신의 그 아들들 목숨을 전부 앗아갔지만 이제 나가 한 명이 남았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헥토르다. 헥토르. Protector, guardian of our city. 우리 도시를 지키는 자이고 그가 우리 백성을 보호하는 자이다. 그런데 너, 아킬레스가 방금 그 내 아들을 죽였다? 아멘 헥토. 헥토를 말한 거다 내가. 딱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심정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시예요. 시. 신대 운율, 가곤 이래 모든 게 착착착착 맞아요. 헥사미터를 했고 여섯 개의 음절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세 음절, 세 음절이 딱딱 식구가 되고 첫 음절과 두 음절이 딱딱 식구가 착 맞은 거예요. 이게 지금 24억 원째인데 이거를 쭉 쓴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호메르 쓰는 사람이. 이런 시를 기원전 750년에 외울 수 있는 그거를 노래할 수 있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장면이 이거예요. 어? 그 다음에 뭐냐? For his sake.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왜? 트로이의 왕이 적진의 왕한테 찾아왔으니까. 아니 장군한테 찾아왔으니까. To win him back. From you. 너한테 내 아들 시체를 나 갖고 가고 싶다. 그래서 I brought a ransom beyond counting. 엄청나게 많은 아까 선물을 갖고 왔다 이거야. So Achilles show deference to the gods. 신들한테 존경심을 보여줘서 pity for me. 날 좀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remembering your father. 너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바꿔놓을 그 생각을 해서 네가 죽고 너 아버지 같았어도 찾아왔을 것이다. 그렇죠? Of two old men, 너 아버지하고 나 둘 중에서 I am more beautiful. 내가 더 불쌍하다. 왜? 내 아들은 죽고 너는 살아있으니까. Because I have endured what no living mortal on this earth has borne.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그 고생을, 그 고통을 내가 견뎠기 때문에. I lifted to my lips and kissed.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의 손에 키스한다는 거야. 야, 이 프리아모스가 이 헥토르에 대한 사랑 있죠, 사랑.
아주 진실한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프리아모스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프리암 피니스. 프리암이 피니스 했더니 His word rose in our class. Desire to weep for his own father. 여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킬레스가 갑자기 프리아모스의 생각을 하고 누가 생각이 났냐?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서 같이 울어. 오케이. 이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긴 절차가 있고 지금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스 한 거는 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 개개인의 처지가 다 똑같고 사실 당신도 누구의 아들이고 당신 아버지도 똑같이 그랬을 것이다. 당신 적한테도 그런 존경심을 보여줘라 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비음을 통해서 뭐를 요구하는 거냐면 지금 컴패션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투게더. 서퍼. 내가 아픈 거를 지금 대화를 통해서 오케이? 아킬레스가 똑같이 아픈 거예요. 자기 아버지 생각으로. 자기 아버지라도 똑같이 와서 이렇게 똑같이 했을 거라는 컴패션.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 감정을 여기서 표출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리아드 아디세이 최고의 장면은 누가 누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 여러분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로마의 극장이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이 언제 하는 거냐면 네? 1년에 한 번 디오니소스 축제 때 춘분 때 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나가수 식으로 전부 경쟁을 비춰요. 전부 경쟁을 비춰서 그때 항상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그 유명한 아에실로스, 핀달 이런 사람이 승리를 해. 그래서 영국을 올리는 겁니다. 영국 올려서 특별히 아에실로스의 그 연극 드라마가 최고의 연극이었는데 그 당시 딱 가보면 왕이 앉아있고 한 자유민들이 아주 프리맨들이 귀족들이 한 3만 명이 거기 딱 앉아요. 여러분 뭐 에베소스나 이런 데 가면 한 3만 명이 딱 앉아. 그래갖고 페르사이라는 거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의 전쟁 얘기예요. 막 전쟁. 맨 마지막 장군에 이 그리스 장군이 페르시아의 왕을 칼 푹 찌르고 와 박수. 끝났다 우리 만세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뭐가 있냐. 죽어가는 페르시아 장군이 왕이 딱 일어나. 일어나서 노래 한마디 해야 됩니다. 나도 집에 가면 당신처럼 나를 기다리는 노부모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나를 기다리는 애들이 있다. 내가 지금 이름 모를 땅에서 너의 칼에 죽어가는구나. 그러면 막 박수쳤던 그리스 사람들이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그리스다. 따왕이 그런 거예요. 이 문학이 이 작품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그걸 고취시키는 거예요. 승리주의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시도하는 거는 트로이 전쟁, 뭐 아키안들 전쟁하는 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인물들이 뭐냐? 서로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가진 욕심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거.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게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유럽의 첫 작품서부터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놀라운 겁니다.
동서양의 전쟁 그 서사시에서 죽이고 끝나지. 남의 입장에 봐서 같이 여기서 아킬레스가 우는 거예요. 응? 프리아모스를 생각하면서 울어. 그래갖고 지금 적의 손을 잡고 프리암의 손을 잡고 he gently moved in back. 아, 그걸 딱 이렇게 썼어요. The two men there both remembered warriors who had been slaughtered. 이 두 사람은 이 전쟁에서 죽은 두 명의 용사를 기억했다. 그 말은 뭐냐? 아킬레스는 자기의 사촌 동생인 파트로클로스를 기억하는 거고 프리아모스는 자기 아들인 헥토르를 기억했다. 프리암, 지금 아킬레스의 발에 딱 엎드렸는데 맨킬린 헥토르, 헥토르를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킬레스 also wept for his own father.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고 누구를? Once more for 파트로클로스,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파트로클로스를 위해서 울었다. 같이 우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선 적도 없고 아군도 없고 하나라는 거야. 인간이래, 인간. 그들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찼고 신 같은 아킬레스가 다 울고 나자, 그렇죠? When need to moan, 자기가 이제 다 울고 나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딱 그래서 그 늙은이를 일으켜 세웠다 이거예요. 그 늙은이는 그레이 헤드 앤 비어드, 여기하고 여기 전부 회색으로 하얀 백발의 노인한테. 그리고 아킬레스가 말합니다. You unhappy man, 이 불행한 사람, your heart had to endure so many evils. 세상에 못 볼 걸 너무 많이 봤구려. How could you dare come to Achaean city? 그런데 어떻게 감히 그리스 사람들의 배로 올 수가 있냐 이거야. 아무리 그렇더라도 적군이 적군의 왕, 적의 왕이 come alone 혼자 그것도 to rest your eyes on me 그리고 날 쳐다와 감히 when I've killed so many noble son of yours 감히 내가 당신의 아들 죽였는데 그것도 혼자 인꼬근이 있다 자기 변장해 갖고 나한테 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이게 you must have a heart of brain 너 그 사자의 마음을 갖고 있고 come now, sit on this chair. 여기 지금 앉으시고 though we both feeling pain. 우리가 전부 아프로 하고 있지만 잠시 쉬어갖고 우리의 슬픔이 가라앉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쭉 해서 여기 이제 선물들을 쭉 갖고 옵니다. 아까 그 내용이 쭉 나와서 제우스 기프트를 갖고 오고 거기 아까 조금 좀 말씀은 헤르메스를 개입시켜서 선물 갖고 와서 선물 대신에 이걸 갖고 와라. 뭐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그 쭉 나와서 그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가십니다. 그랬더니 프리아모스가 자리에 앉으려니까 그 다음 이제 옆에 나온 이 숫자는 그 24권의 행입니다. 이게 680행이니까 이게 한 688행 정도 되는 거야. 내 이 의자에 앉게 하지 마십시오. 나의 주인님, 헥토가 지금 땅바닥에서 시체로 몸이 상한 채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의지 않겠습니까? 그 프리아모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엄청난 그 갖고 온 선물을 받으시고 바로 내 아들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아킬레스가 너무 요구하는 게 많은 거야. 갖고 한 방이면 죽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Old man, don't poke me. 나 지금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 정신 와서 그랬어요. I myself intend to give you Hector. 내가 지금 헥토를 줄 건데 Zeus sent me here, a messenger. 제우스가 나한테 지금 사람을 보내서 이걸 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In my heart, Priam, I recognize that some god, 어떤 신이 와서 개입을 해서 내가 지금 당신의 아들을 돌려주겠다. 어떤 사람이든 그가 아주 젊든 강하든 어떤 사람도 감히 내가 자고 있는 이 진영으로 올 수가 없는데 당신 그 용기가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지키는 sentries, 보병대 지키는 사람들을 너희가 통과해서 경비대를 통과해서 나한테 돌아갈 수 있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킬레스를 위해서 내가 이걸 싣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를 아니죠 헥토의 시체를 지금 지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옷을 덮여 갖고 이제 헥토의 시체를 주는 장면입니다. 주는 장면이 쭉 나오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이게 쭉 이 너무 길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800행 정도입니다. 800행 정도에 아킬레스가 이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야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 밖에서 자십시오. 올드맨. 아키언 사람들이 오고 특별히 거기 있는 아가멤논이 이 사실을 알면 당신 죽일 테니까 여기 가까이 가서 주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가멤논에게 사람들이 알려서 당신을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랬더니 아킬레스한테 당신이 원하면 헥토를 이제 다시 요구하는 거죠. 프리아모스가 내가 헥토를 장례 지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전쟁하지 마십시오. 이것까지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we will mourn Hector for 9 days. 우리가 헥토를 위해서 트로이에서 9일 동안 장례를 치를 것입니다. On 10th day, we'll have each one. 10번째 되는 날 우리가 장례를 행할 테니까 there we'll have a banquet for the people. 거기 오는 사람들 잔치를 할 것입니다. 11번째 되는 날 우리가 그를 무덤에 묻을 것입니다. On 12th day, if we must, we go to war.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면 12번째 되는 날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가까스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프리아모스가 그걸 요구한 거야. 내 아들을 장례시키는 이 12일 동안 전쟁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아킬레스가 말했잖아. All right, all Priam. 늙은 프리암이여. 그렇게 합시다. Things will be arranged as you request. 당신이 원한 대로 그렇게 내가 해드리다. I will suspend the fighting for the length of time you ask for. 당신이 원한 만큼 내가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잡고 그 시체를 갖고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단순히 전쟁 얘기가 아니라 기원전 800년에서 700년 사이 그리스에서 남을 이해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남의 관점에서 보는 케노시스의 한 형태로 지금 아킬레스의 프리아모스의 이 과정, 이 장면은 인류 문학사에 있어서 정신사에 있어서 최고봉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이거를 읽고 나서, 야, 그리스 문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정신으로 그 이후에 2700년 동안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올림픽 게임도 생겼고, 그 당시에 도시 간의 결석을 다지해서 올림피아 경기를 정기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 신들과 뭐 이런 신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